한국방송통신사 경기 북부 소식 시작합니다. 포천시는 최근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관내 물가 안정을 위한 시책으로 물가 모니터링 요원 운영과 착한 가격 업소 지정, 물가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시는 캠페인 등을 통해 분기별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는 관내 착한 가격 업소를 기존 20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지정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착한 가격 업소는 가격이 저렴하고 맛과 기능이 우수한 관내 음식점과 임의용 업소로 홍보 및 인센티브 등이 지원됩니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90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의 물가 모니터 요원을 통해 주간 단위로 물가 정보를 제공, 명절 성수기에는 물가 안정 대상 품목을 확대해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북부 소식이었습니다.